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행내나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행내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삶의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한 25살 청년입니다. 우선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시험을 준비하다가 사이즈가 안 나와 포기하고 요 며칠 생각해보면서 그려본 앞으로의 삶의 커리큘럼인데 제가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제보합니다. 읽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25살, 학벌 인서울 하위권 법학과 졸업반 재학 중. 학점 4.5 만점에 3.2. 스펙 토익 825점, 텔레마케팅 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외 전부. 성격 앤 성향 게으름 완벽주의자, 꼼꼼하고 세심한 편, 솔직함. 8대 전문직을 준비하다가 접은 지 며칠 안된 상태. 암기력이 많이 부족. 공부할 때딴 생각도 많이 하고, 8대 전문직을 붙은 만큼 하루에 절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듯하여 저번 주에 듣던 강의 함부를 하였습니다. 주 5, 6일 스탑워치 기준으로 하루 순공 8시간 30분에서 7시간 30분 정도의 공부 습관 잡혀 있음. 그 이상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집중을 잘 못합니다. 명문대생들도 하루 12시간씩 공부해서 붙는 8대 전문직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6, 7시간만 한다는 건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 털고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정말 약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데뷔하는 것을 좋아함. 아직 엄청 명확하게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수술을 두번 받아 사회 복무 요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복무하면서 전문직 1차를 준비해 보았는데 두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핵무지에서 복무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복학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인강 340여만 원 정도, 조금 줬다가 아니다 싶어 환불하여 280만 돌려받고 복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340만 원 다시 채워서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려 합니다.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그려나갈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 형편, 엄청 유복하진 않아도 부모님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학자금 대출 없고 아버지는 공기업 퇴사 후 6년 정도 경비 일하며 계시며 어머니는 공무원이시고 퇴직이 몇년 남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에서 학비 방 양파 아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반값. 이걸 왜 양파를 읽었지? 반값. 용돈 지원 받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과분하고 감사하며 인강만큼은 제가 군 복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원해주신 340만 원 돌려드리고 남아있는 돈으로 제 인생을 그려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말은 못하지만 정말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세종입니다. 20대 전개. 20살 때 집안 4년제 3개월 1학기 다녀보고 여기 있다가는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편입하리라 마음먹고 자퇴하고 사이버로 학점 이수하며 알바였습니다. 21살에 지방에서 편입 공부하여 인서울 하위권에 오게 된지라 학점 따라가기도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학년 마치고 콜센터 알바 몇달 하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4학년은 복학하였습니다. 시험을 그만두고 현 상황과 학과 상황을 조금 분석해봤습니다. 법대 스청상 공시생들 많은데 인서울 하위권이긴 하여도 공무원에 붙는 학우들이 붙지 못한 학우들보다 적었고 제가 준비하던 8대 전문직도 선배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나이가 많이 찬 선배들밖에 없는 것 같아 제 머리로는 후자가 될것 같아 털고 나왔습니다. 찐득하게 해본 적은 없으니 도망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스펙은 복무하면서 토익 825점 만들어 놓은 게 전부이며 인턴 대외활동 경험 일체 없습니다. 앞으로의 예전 방향. 커말 2급, 1급, 인턴, 학점관리, 자격증, 가맹점 위주로 프랜차이즈 알바 순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 일단 꿈을 보는 눈을 낮췄습니다. 주변의 흐름을 따라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건 저한테는 도전이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도 않고 고생하신 부모님, 여자친구한테 떳떳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잘못 다루고 감각이 없는 저지만 컴퓨터를 잘못 쓰는 건 취업 안 하겠다는 소리도밖에 안 보여 일단은 컴활 2급, 1급부터 따놓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컴활부터 넣었습니다. 5월달까지 컴활 2급 따고 기말고사 학점관리 최대한 하면서 종강하자마자 컴활 1급 준비하면서 세종이나 서울에서 대학생, 청년 체험 인턴 가능하다면 공공기관 쪽으로 어떻게든 뭐라도 구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방학 때까지 컴활 2급, 1급, 청년 체험형 인턴 해내려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그리고 2학기가 들어서면 마찬가지로 학점 관리하면서
최대한 학점 끌어올리고 가맹거래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가맹거래사 취업 취득하고 행정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도 찾아보니 전문직이라고는 하고 8대 전문직만큼은 아니더라도 학교율도 30% 정도인 것 같아 준비하면서 가맹점도 위주로 본가에서 알바에 가면서 행정사, 알바, 운동 전부만 병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맹거래사, 행정사가 제 적성과 전공에 맞기도 하고 흥미도 꽤나 가서 취득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취득하면 어떤 견해로 취직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맹거래사면서 검색해봐도 좋은 말들은 많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대체적인 문제는 가맹점주들한테 발생하여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를 끼지 가맹거래사의 포지션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너무 좋은 말만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을 주는 게 아니라면 장롱 속 자격증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가맹거래사 행정사를 갑질다면 메리트가 있다는 건데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학사 졸업자를 취준할 때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인크루트 정도 플랫폼 이용하여 거기에 내 정보들을 업데이트 계속해 나가면서 지원하고 연락 오고 그렇게 취업에 나가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한지라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위에 플랫폼 사이트도 이제야 가입했습니다. 자신이랑 잘 맞는 직무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자신하고 맞는 직무를 모르고 설령 찾더라도 워낙 기업에서 뽑는 티어가 적어서 그냥 불문하고 지원하는 건가요? 취인이 저한테 붕어영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순서리 불문하고 조언해 주시면 철저하게 반영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뭔가 썰 하나에 뽕을 뽑으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네요. 예. 썰 하나에다가 물어보는 게왜 이렇게 많아? 근데 물어보는 거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 제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뭔가 좀 죄송한데 산만해요. 글이 굉장히 이것저것 뭔가 한번 물어볼 때다 물어봐야겠다는 신산으로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뭔가 한번 기회했을 때다 집어넣어야겠다는 신산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다 집어넣으려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산만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 다안될것 같아요. 아니, 님 게으르다며. 끈기 부족하다며. 예. 일단 나는 있잖아. 님글 내용만으로도 님이 얼마나 산만한 사람인지. 예. 사람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으셨잖아. 계획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행력이 부족하다. 딱이 글에서 보이네요. 계획은 그럴싸하게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 커마 리그 밀급 따고, 학점 관리까지 하고, 인터넷에다가, 가맹관리사? 예, 네, 가맹관리사 행정사. 님 이거 다할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님 이거 다 못해요. 아니, 웃긴 게 자격증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왜 따는 거예요? 그냥 법대 나왔으니까. 가맹거래사 나도 몰라. 이 모릅니다. 근데 님도 보니까 물어보니까 모르네요. 모르는데 왜 따는 거예요? 쓰려고 따는 거 아니야? 이 자격증 따는 게 목적과 어떤 그런 성질에 대해서 알고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방식 아니야? 아니, 가맹거래사를 일단 직업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발품 팔아서라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아 이거 좀 쓸만하구나 생각이 되면 그때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법대 나왔으니까 법과 관련된 거니까 아, 따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이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건데. 아니 그리고 자, 본인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시험에 낙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되는 것만 해야지, 되는 것만. 확실하게 되는 것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컷말이랑, 예, 컷말이랑, 학점만. 제대로 준비하세요.
뭔가 그런 거야. 성격은 급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정작 해놓은 건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얘기할 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아가지고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정작 이행률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8대 전문직지 시험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신 거예요? 8대 전문직 일단 뭐 일단 로스쿨 아니겠네. 로스쿨은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또뭐 있죠?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그럼 5개 나왔네. 3개는 더뭐 있지? 감정평가사요. 이거 고시급인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왜 따셨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원어프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어프님 그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 댓글 좀 컨텐츠로 가고 싶은데. 아, 너무 이것저것 많이 했네. 자, 인서울 하위권이긴 하여도 공무원에 붙는 학우들이 붙지 못한 학우들보다 적었다. 그건 있잖아요. 이미 다못 봐서 그래. 보통 법대생들이 이제 로스쿨 안 가면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가장 공무원 시험 제일 준비하기 좋은 이제 학과가 행정학과하고 법학과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점이 있거든. 어떤 이점이 있냐? 일단 법에 대해 기초가 완벽하게 좀 짜져 있으니까, 완벽한 건 아니고 기초 이상은,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닦여 있으니까 강의 듣기 굉장히 수월하단 말이에요.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법대라고 해서 장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낭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담임했었잖아요. 그 35살 그분. 10년 준비하신 분. 그분도 법대였잖아요. 직업은 법대. 법대도 낭인 있습니다. 이미 인서하위권의 그 법학과에 나오는 그 학우들 중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합니까? 1, 3학년 합치면 한 300명인데, 그 300명 다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한 10명이겠지. 법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시험 붙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 건 맞지만. 요것만 해요, 요것만. 예, 요것만 하시고, 되는 것만 하세요, 되는 것만. 확실하게 되는 것만 해요, 확실하게. 예. 그리고 나는 이거 모릅니다. 어떤 기능을 취직하는지 모릅니다. 찾아봐야죠. 본인이 전화를 하든 뭐든 찾아봐야죠. 저 오늘 가맹거래사라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행정사도 잘 모릅니다. 님이 관심 가는 거면 어떻게든 찾아봐야 돼요. 저라고 해서 마물박사처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법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법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학과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도 최대한 알아보세요. 최대한. 사기업에 이제 뽑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법대생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저기 뭐야, 대형 로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사무원들 뽑거든요. 그 사람들 대부분 법대 나온 사람들. 예. 네. 법원 소송 관련 이렇게 좀, 그, 로펌이 도와주는 거 있죠. 우리 원래 뭐야, 재방송에 그 탄도학님 하는 거, 탄도학님 원래 하는 일이 법대 나온 사람들 아는데, 그런 일또 배워놓으면 괜찮아요. 예. 네. 대신에 가면 좀 개고생하는 거.
그래서 좀 법대로 갈수 있는 루트를 좀 다양하게 알아보신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뭔가 많이 적어놨지만 제가 딱히 드릴 말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님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준비하는 건 좋은데요. 일단 되는 것, 확실하게 될것 같은 것만 먼저, 이 중에 확실하게 나는 이거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만 준비해요. 그것만 제대로 해. 내가 님 같은 사람들을 잘 아는데 이것저것 뭘 벌려놨다가 막상 얻는 게 없어요. 일단 님 대학 졸업하지 않아서 학점이 중요해. 학점 마무리 잘 지어요. 3점이 위험해요. 3점이면. 3.5는 맞춰야 돼. 근데 지금 평균 학점 3.5를 맞추려면 졸업 학교를 거의 과탑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3.5 맞춰질 거예요. 3.2까지 한걸 봤을 때는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수업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남는 건 학점이에요. 뭐 자격증이나 추위에 따도 되지만 학점 한번 졸업하면 이건 메꿀 수가 없어요. 학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가장 졸업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점을 신경 쓸 걸. 그래서 제가 볼때 가장 1순위는 학점이에요. 마지막 게 무슨 최대한 잘해가지고 여지껏 최고 학점 찍는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셔야 돼요. 0점 몇 점이라도. 아직 졸업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전에 학점 잘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할 텐데. 그래서 확실하게 되는 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자면, 학점이 무조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법학과. 아, 법학과란다. 저, 커만. 그렇죠. 사실 저거 뭐 졸업하고 나서 준비하면 돼. 저 아까 저뭐 가맹거래소 행정사는요. 좀더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좀더 알아보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건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멘트에 보시면 자신이랑 잘 맞는 질문을 찾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신이랑 잘 맞는 질문을 찾는 방법 그딴 거 없습니다. 딴거 없고 그냥 조건 되면 이것저것 해보는 게 답입니다. 네. 그냥 조건 되고 뽑아주면 이것저것 나이 젊을 때 경험해보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많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적성이 맞다고 생각해. 취업에서 아닌 경우 진짜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특히 막 예체능에 그런 거 많거든. 예체능 같은 데 보면 미술했던 사람, 음악했던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서 했는데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 경우 허다해요. 막상 내가 전공 적성이 맞아가지고 이걸 어린 나이 때부터 쭉 했는데 취업해서 돈벌이 해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있잖아 그런 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사실. 잘 맞는 직무라는 것도 몰라. 아니, 처음부터 잘 맞는 직무를 들어간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정해가지고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어. 왜냐면 일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해보고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맞는 거 없어요. 처슬에 배부를 수 없어요. 처음엔 안 맞아도 계속 경험하면서 노하우 쌓이고 내거 만들고 하면서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잘 맞는 직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그만두고 싶고, 아, 내가 이거 왜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서, 아, 이거 내가 할 만하구나. 아,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렇게 바뀐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졸업하기 전부터 내한테 잘 맞는 직무를 찾는다. 안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뽑아주는 데 있으면 지원해보고, 그렇게 들어가서 경험하는 게더 빠릅니다. 어린 나이 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일해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은 자기가,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무원하고 잘 맞는 직무나 생각하고 시험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들어가면 안전빵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뭐잘 맞는 직무야. 그래서 일하는 건 해보기 전까지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있잖아요. 겪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준비하고 뽑아주는 거 있으면 내보고 붙으면 해보고 나서 일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땐 님은 이것저것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티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나를 제대로 온전히 집중을 해요. 빡세게 안 해도 되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할수 있다. 이거는 내걸 만들 수 있다. 이건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그 먼저 하고 그것만 하세요. 괜히 이것저것 다 했다가 다 놓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걸어온 과정이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더라도 내 자신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지껏 뭔가 열심히 했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내 한계치가 내가 뭔가 빡세게 해서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랬던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아야 돼. 일단 이미 졸업반이니까 졸업학점 확실하게 잡고 커만 있으면 좋으니까 사무실 일할 것 같으면 커만 따는 게 좋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법대로 어느 쪽으로 취업이 되는지를 좀 발품을 팔거나 선배를 물어본다거나 해가지고 알아놓는 게 좋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무원 말고 뭐 취업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알아보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그냥 뽑아주는 데 있으면 지원해요. 직무가 맞건 안 맞건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부터 내 입에 맞는 거 없어요. 일은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가 아닙니다. 이름 그냥 스타벅스의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커피를 먹더라도 이게 맞으면 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안 하고요. 어떤 커피가 나올지 몰라요. 엄청난 단 커피가 나올 수 있고 당이 하나도 안 들어간 커피가 나올 수 있고 커피가 아닌 다른 음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그거 먹고 나서 뭘 말하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격정하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취업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아무 식당 가가지고, 그냥 식당 있고 배고프면 일단 가가지고 먹은 다음에, 에이, 여기 아니다 하면 다음부터 안 가면 되고, 여기 맞는데 가면 여기 단골로 계속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취업 준비 잘 해가지고, 원하는 거잘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